압도하는 카리스마 배우 최수종. 그가 가슴 따뜻한 기부천사로 돌아왔습니다. 이렇게 뭘 차고 계신데 낙마 사고 때문에. 인대가 여기가 좀 끊어지는 사고로 네. 좀 힘들지만 네. 촬영할 때는 좀 벗고 좀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. 지금 굉장히 오랜만에 영화 스크린 복귀를 하셨어요. 오랜만이네 영화. 18년 만이라고 하던데요. 영화 정작이 뭔지 기억은 나세요? 뭔가 기억을 못할 정도로 오래됐는데 네. 기억이 가물가물한 그 영화 바로 키스도 못하는 남자인데요. 네. 그가 오랜만에 스크린으로 돌아온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. 설가왕 우수 씨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고 김우수 선생님의 실화의 이야기입니다. 영화 출연료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. 노게런티로 출연을 하셨어요. 영화 찍으러 가면 네. 그 대신 다 먹여주고 다 재워주고 네. 너무 편하게 해주십니다. 그런데 영화를 찍으면서 정말 감사한 일들만 너무 많았습니다. 오히려 예전의 모습보다 네. 영화를 찍고 난 제 모습이 훨씬 더 달라졌습니다. 요즘은 이벤트 안 해주시나요? 11월 20날 20날 19주년입니다. 와우. 결혼식 네. 결혼 19주년인데 저희들이 아니나 다를까 이벤트를 준비합니다. 그런데 이제는 우리의 것이 아닌 이웃들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이벤트를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합니다. 아. 네. 많이 추워졌습니다. 여러분들 정말 가슴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고 그리고 건강하시고 그리고 안 다치시게 잘 한 해를 마무리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건강하십시오. 네, 최수종 씨도 건강 조심하세요.